그래서 인덱스나 칼럼을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MyDict라고 하는 변수를 딕셔너리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들여서 이것을 이제 DF라고 하는 Pandas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쉐이프가 어땠는지 보려면 이렇게 3 곱하기 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덱스의 길이를 보니까 3으로 나왔고, DF 자체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가 만든 겁니다, 방금. 그죠? 칼럼은 ABC 012. 여기서 우리가 불러들이는 방법은 iLog을 쓰는 경우도 있고 log을 쓰는 경우 at, i, at, get, value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은 0, 0, 0. 우리 칼럼도 0, 로도 0, 1이죠, 1. 이걸 불러들이는 방법이 요 다섯 가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식이죠. 결과는 다 1, 1, 1, 1. 다섯 개가 나왔죠. 한번 여러분 여기 뭐 다른 걸 바꿔서 이거 1을 넣어서도 실행해 보시고, 뭐 혹은 뭐 2를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값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우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만 주면 되죠. 두 개가 아니라 인풋으로 하나, 제로. 그러면은 iLog 같은 경우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로우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놓고, log을 이용해서 칼럼을 선택할 때, 칼럼을 선택하는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로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칼럼명만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있는 걸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것도 한번 바꿔가면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